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종목 소개에 앞서서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통 입장 방법인데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립니다. 문자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노란톡 입장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편하신 방법대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리그쟁탈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출전 후보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삼형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필름형 네. 방막 콘덴서 소재 캐파시티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친환경 자동차인 친환경 자동차나 또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에너지에 사용되는 콘덴서의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렵다,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라벨지라든지 필름지라든지 또 이제 그 생활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 쓸 때 들어가는 코팅막이 있어요. 라벨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얇은 이제 반투명 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은 그런 PP 필름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 PP 필름 업도 견조한 만큼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화면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한 2,500원대에서 2,300원대에서 바닥을 계속 헤매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전차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장기 입평대가 있는 매물대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뚫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들어올리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위에 매물을 먹는 여러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매직봉 구간들도 나왔던 종목인 만큼 고점을 뚫고 현재 구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종목 삼형화학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형화학 첫 번째 후보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와이프님의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오셨습니다. 네, 네. 사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죠. 네. 시가총액 상위 2 기업인데 어제 보니까 네. 채팅방에 주쌤 왜 좋은 종목 안 주냐.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우량주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주식은 수익이 나면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 드리고 있고 제가 주식 빅리그 이제 특성상 수익률 어떻게 보면 리그 대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쌤이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들고 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가 오늘 출전 종목만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 두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 주쌤이 들고 오는 그 우량주 원하시는 분 있으신 것 같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일단 꼽아봤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테슬라 데이가 진행할 텐데 LG 엘솔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와 지금 원통형 전지 공동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요.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당연히 테슬라발 수혜에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이전에도 사실 횡보 구간에서 40만 원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봤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강세 전환되면서 최고가 60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 주고서 반등 주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관련 이슈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CAT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사실상 지금 글로벌 순위로는 우리나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제 내수 시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북미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외 글로벌 공급망을 계속 다변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 등으로부터 수주 잔고도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해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점유율은요 약 3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실 대장을 우리가 또 공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원하시는 좋은 종목 배터리 주쌤의 원픽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보고 싶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연간 매출 목표 역시도 지난해 대비해서 25%, 30% 정도 높게 잡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뿐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해나갈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면요. 60만 원대 이후로 사실 12월 달 증시가 빠진 게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할까 고민하셨던 신규 매수자분들 께는 좀 신의 한 수였던 하락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난 후 지금 50만 원대 구간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구간이 저는 이제 눌림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구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신규 진입 모아 가시는 관점으로 진행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테슬라 데이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의 종목을 훑어보니까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매일매일 한 종목씩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검색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초안을 뽑아봅니다. 네. 제가 가져오는 거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검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저한테 자동차 부품주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갈 때가 되긴 됐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제 부품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오토 키 락이 있잖아요. 락을 걸고 전동 뭐라 그럴까 가까이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 센서로 하는 이제 여러분들 키를 쓰실 텐데 주로 버튼 제어 장치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자동차에 보면은 전력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시거잭에 들어가는 전력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USB가 바로 들어가거나 바로 이제 코드를 꼬마 쓰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전력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이 위에 이제 본네트가 아니죠. 이제 앞에 핸들 위에 그게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LCD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윈도우나 파워 윈도우 같은 거, 그리고 백미러를 조작해서, 멀티로 리모트 컨트롤 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즘 정속주행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정속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들도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자동차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실적도 급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실적이 2020년에는 적자까지 갔었습니다. 14억 적자까지 갔다가 21년에는 155억까지 올라왔고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정도 영업이익 급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외인 기관도 지속해서 양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터닝을 돌리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거든요. 리스크도 적고 먹을 게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베이스 전자 여기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매력도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포스코가 원래는 제철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다가 친환경 이제 기업으로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 그리고 또 기업들의 트렌드가 뭐냐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 변모를 꾀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 조정이 다 이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들도 이제 안정화되면 계속 신사업 투자도 안정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슈가 한 세 가지 정도 엮여 있다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원전, 이제 풍력, 폐배터리 이쪽 엮여 있는데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인 지멘스 감회사와 이제 손을 잡고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을 이제 강화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협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LNF 주가 굉장히 상승률 엄청 났는데 LNF와는 폐배터리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LNF 쪽에서 이제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파우더를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제공을 하게 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폐파우더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존의 추출 방식에 비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제 진행하는 추출 방식이 공정이 굉장히 단순해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고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이슈들도 이제 다음 달 기점으로 해서 유럽판 IRA 법안 또 발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또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까 가지고 와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구간에서 최고점 찍어주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 고점이 낮아진 구간이기도 한데요. 사실 하락 추세선 구간까지는 주쌤이 항상 매물대 구간 열려있다. 이 하락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좀 힘을 모아가는 삼각수렴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수급만 좀 들어와준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세도 나와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해서 각각 두 가지의 종목씩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 종목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백산입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레탄으로 폴리우레탄을 만든 합성수지, 부지포 등을 이용한 기포제로 합성 피혁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합성 피혁을 제조하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인조 가죽 부분이라든지 또는 혹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리복 등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 그리고 신발 이런 데 들어가는 피혁들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주가에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도 그렇고 무베시전자도 그렇고 실적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 회사 역시 2020년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치기에 다 함께 힘든 시절이었죠. 40억까지 영업이익이 떨어졌다가 2021년 232억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코로나 이전을 능가했습니다. 3분기까지 399억, 작년에 영업이익 전체 부분을 거의 3분기까지 다 해치운 상황이고 최근에 30억이 넘는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바닥을 잡고 현재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역해된 숄더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에 진입해서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않았다. PBR 아직 2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접근하신다면은 상방 매물대만 봐도 한 9,000원대에서 10,000원대만 보셔도 먹을 게 있고 이 자리를 돌파해 준다면은 사실 10,000원대 초중반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접근해서 크게 수익을 보고 리스크는 적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백산을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와이프님의 마지막 종목 퓨런티어도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데이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중소형주 공략해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지난 1월이었나요? 1월에는 LG이노텍이 테슬라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카메라 모듈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또 기업이 퓨런티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혜가 낙수 효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니까요, 최근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존 이제 레이더에서 카메라 기반으로 그 형태를 좀 전환했다고 하는데 지난해 모델 3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올해 분명 모델 SX에도 레이더를 삭제하고 테슬라 비전이라고 명명한 카메라 기반 신규 시스템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런 이제 것들을 조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랑 그 레이더 사용을 배제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라이다는 또 비싸고 무겁기도 하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서로의 간섭으로 종종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레이더 장비 쪽에도 테슬라 쪽에서 좀 그런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카메라 기반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기업 그중에서도 지금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영역으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 최초로 센싱 카메라 같은 것들도 개발한 과거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쪽 업종 섹터의 수혜와 함께 테슬라발 수혜까지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퓨런티어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퓨런티어 재무적인 부분들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기존의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었는데 2021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액 상승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퓨런티어 오늘 구간에서도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수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 세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퓨런티어까지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선정해보낼 시간입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2월 마지막 거래일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선택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모베이스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가 돼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자동차 섹터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이거는 아예 기존에 있는 자동차에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는 물론 다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자꾸 돌리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고 실적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도 그중에 하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1,601원입니다. 1,600원 정도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고점을 좀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1,600원 정도 매수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전에 위에 있는 상단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은 딱 매물대 자리가 하나 있죠. 2,0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에 하방 자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1,300원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모베이스 전자였습니다.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3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님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네. 왔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주쌤이 앞에서 힌트 드렸었는데 앞에 두 종목은 대형주,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중소형주 가지고 오겠다. 중소형주인 퓨런티어 출전 종목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움직임 보면서 목표 주가 정해드릴까 하는데요. 차트 주봉 한번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 보시면은 골든크로스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20주선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주선 구간대를 지지구간 및 손절 구간으로 봐서 2만 원 구간 단기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상방으로 이전에 유성형 캔들 저가 구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목표 구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 구간은 25,000원 상방 매물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택은 세 번째 종목인 퓨런티어였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으로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출전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